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Hello,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바로 품절 대란, 본사에서도 구할 수 없다고 하는 촉촉 유리알 광택 립스틱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촉촉 틴트, 유리알 틴트, 광택 립스틱, 글로우 립스틱을 정말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쏟아지는 신상 립들 중에서 완전 제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제품, 완전 촉촉하고 묻어남도 적으면서 광택감은 올라오지만 첫 발색감은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바로 그 립스틱. 써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완전 홀딱 반해버린 오늘 립을 우리 몰랑이분들한테 제대로 한번 소개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예쁘고 촉촉한 글로우 립스틱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그래서 이번 제품 뭐냐고요? 바로 케이트의 립 몬스터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정말 해외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무려 880만 개가 판매가 됐다고 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립인데요. 깔끔하고 감각적인 패키지에 안쪽에는 컬러를 느낄 수 있는 반전 매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14가지의 컬러 쉐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퍼스널 컬러, 오늘 나의 OOTD 톤앤매너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장점이에요. 요즘에 이런 립 많이 보이고 있다고요? 다른 거랑 어떤 게 다르냐고요? 질감에서 딱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투명하고 사르르하고 녹는 시어버터의 질감의 글로시한 립스틱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해지고 마르는 제형이 아닌 컬러 그대로가 내 입술 위에 얹어져서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도 내 입술 그대로 수채화 같이 유리알 광택이 촉촉하게 올라온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 제품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덧바를수록 선명하고 투명하게 올라가는 제형으로 유리알 같은 투명함과 수채화 같은 컬러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이고요. 컬러는 총 1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컬러를 뽑으면서 한국 패션 심리 연구원이랑 같이 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절별 퍼스널 컬러를 잘 반영했기 때문에 퍼스널 컬러 고민 없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인기가 많은 컬러로는 2호, 7호, 9호, 신상 컬러로는 12호, 13호, 14호가 새로 출시가 되었고요.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색해보면 다양한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쉐이드 뽑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착색마저 처음 컬러 그대로 마지막 끝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승전 핑크 걱정하지 않고 컬러 선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컬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요. 1호 클럼프 오브 디자이어는 여름 쿨톤 추천 컬러로 클래식한 핑크 레드 색상인 거 확인할 수 있고 2호 핑크 바나나는 봄 웜톤 여름 쿨톤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컬러로 따스한 핑크 베이지 색상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호의 히트 헤이즈는 봄 웜톤부터 가을 뮤트 추천 컬러로 베이스 컬러부터 차분한 무드를 연출하는 컬러감인데요. 민낯에 바르기에 좋은 색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4호의 펌킨 와인은 가을 딥 추천 컬러로 부드러운 칠리 와인 브라운 색상으로 깊은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색상이고요. 5호의 다크피그는 여름 쿨톤부터 가을 다크컬러로 MLBB가 생각나면서 무화과 느낌의 마르살락 컬러입니다. 6호 2AM은 겨울 딥 컬러로 와인 딥 레드 색상인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7호의 라스트 보스 컬러는 가을 딥 컬러로 말린 장미 색상에 로즈톤의 레드가 돋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8호의 모브 샤워는 여름 뮤트 추천 컬러로 내추럴한 핑크 모브 컬러인데요. 덧바를수록 색감이 예쁘게 올라오는 게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9호는 크리스탈 볼 컬러로 봄 웜톤 추천 컬러로 생기를 올려주는 선명한 레드 색상인 거 확인 가능하고요. 10호의 언더그라운드는 차분한 웜톤 컬러로 브링 레드 색상입니다. 11호 5AM 컬러는 웜톤 추천 컬러로 다크 브라운 톤이에요. 레이어링하기 좋기 때문에 여러 컬러와 꿀조합하기 괜찮고요. 12호 루비 보호 컬러는 쿨톤 컬러로 레드 와인 컬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호 3AM 컬러는 유명한 백화점 립밤이 떠오르는 컬러감으로 맑고 투명한 핑크 컬러가 돋보이는 거
볼 수가 있고요. 14호 어스파이어드 썬 베딩 컬러는 여름에 포인트로 쓰기에 딱 좋은 컬러로 생기 있는 오렌지 컬러인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컬러 쉐이드를 짧게 소개를 했는데 컬러 하나하나 다 정말 매력 있죠. 뭔가 퍼스널 컬러별로 몰랑이 분들도 보면서 이거 내 컬러인데 이거 나한테 잘 어울리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립 자체가 정말 투명하고 맑게 올라가다 보니까 입술뿐만 아니라 블러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었고 컬러 자체가 한 콧 발랐을 때, 두 콧 발랐을 때, 쓰리 콧 발랐을 때 발색이 예쁘게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입술 위에 올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약간 픽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입술에 묻어남이 잘 없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다른 립이랑 비교도 많이 해봤는데 이 립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컬러가 예쁘게 올라가지만 지속력도 좋으면서 첫 느낌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봄 웜톤이다 보니까 살짝 올려보도록 할게요.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요즘 유행하는 느낌의 약간 글로시한 블러셔로도 연출이 가능해요. 약간 수줍은 소녀 느낌처럼 뭉실뭉실하게 올릴 수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블러셔 대신에 립이랑 같이 톤 맞춰줄 때 이렇게 사용을 해주기도 하고요. 얼굴 전체에 조금 사랑스러움을 더해주고 싶어가지고 턱이나 코 쪽에도 조금씩 더 발라주면서 약간 러블리한 무드를 같이 업시켜주는데 사용을 해주기도 해요. 이렇게 지금 방금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이 중에서 제가 아랑핑 몇 가지 컬러를 꼽아가지고 퍼스널 컬러별로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약간 한 4, 5개 꼽아봤으니까 알차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호의 클럼프 오브 디자이어는 여름 쿨톤 컬러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핑크톤이 돋보이는 컬러로 한 콧을 바를 때는 클리어한 핑크 컬러 2콧, 3콧 정도 바르기 시작을 하면 핑크, 레드 색상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러블리하게 연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름에 상큼하게 연출할 때 이 컬러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2호의 핑크 바나나는 봄 웜톤부터 여름 쿨톤까지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예요. 저는 봄 웜톤에 브라이트다 보니까 이 컬러가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선명하고 맑은 핑크 컬러로 첫사랑이 생각나는 컬러감입니다. 복숭아와 핑크톤이 동시에 느껴지다 보니까 아랑픽 퍼스널 컬러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3호의 히트 헤이즈는 가을 뮤트 컬러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ML 베비톤의 브라운 컬러입니다. 가을 뮤트분들은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봄 웜톤이신 분들에게는 립 베이스로 추천을 하고 싶기도 해요. 입술에 붉은기, 푸른기를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는 뉴트럴 베이지 컬러라서 오버립으로 연출을 하거나 민낯에 발라도 예쁜 컬러로 블러셔 등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컬러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5호는 다크피그 컬러인데요. 웜톤 중에서도 가을 컬러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무화과의 MLBB가 생각나는 정석 컬러예요. 브라운과 로즈레드가 살짝 섞이면서 분위기 있는 연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요. 여름 쿨톤이신 분들 중에서 뭔가 따스하면서도 포근한 컬러를 찾는다면 이 다크피그 컬러까지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호의 루비 보호 컬러는 겨울 딥 컬러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겨울 쿨톤을 위한 정석 모브 컬러인데요. 모브 컬러가 선명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바르는 콧에 따라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봄 웜톤인 저는 이 컬러가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콧 발랐을 때는 여름 쿨톤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투명함이 연출이 되고 두세 콧 정도 발랐을 때는 컬러가 선명하게 올라오다 보니 다양한 매력이 있는 컬러인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떤가요 우리 몰랑이 분들? 컬러 하나하나 다 너무 매력적이죠? 지금은 제가 핑크 바나나라는 컬러를 발랐고 영상 찍기 바로 직전에 발랐으니까 한 2, 30분 전쯤에 발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제가 묻어남이 얼마나 적은지 보여드리려고 빈 티슈를 가지고 왔고요. 자, 보이시죠? 오,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짠! 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아하! 묻어남이 진짜 없어요. 하지만 이 촉촉함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울랑이 분들도 촉촉한데 글로우한데 묻어남이 없는 립을 찾는다면 이거 진짜 괜찮아요. 짠! 묻어나지 않는 거 볼 수가 있죠? 손바닥에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짠! 오! 이렇게 해도 짜잔 묻어나지 않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심지어 제가 블러셔는 영상을 찍으면서 발랐잖아요.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옆으로 눕혀서
두드려가지고 짠!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듯 요렇게. 자, 몰랑이분들, 지금까지 제가 케이트 립 몬스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올 봄에 출시됐던 립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도 정말 많은 신상 립들 다 써봤는데 제가 써봤던 립들 중에서 가장 묻어남이 적으면서 오래 유지가 되면서 촉촉하고 글로우하면서도 유리알 광택은 유지시켜줄 수 있는 립이라서 제가 오늘 진짜 당차게 몰랑이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영상이었고, 어떤가요? 진짜 괜찮죠? 그래서 제가 케이트랑 같이 이벤트까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번에 립 궁금하신 몰랑이 분들은 아래 있는 더보기란 댓글로 확인해줘서 이벤트까지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빠이!